دوێنێ چی بە تایبەت خۆم ئەوە بکەم ئیشی لێ بکەم و기술 센터 교육은 자이툰 부대 핵심 사업의 하나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기술 인력을 배출했다. 지금 현재 이곳 기술 교육 센터의 경쟁률은 대략 7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6개 기수 917명이 이곳을 졸업해서 KRG 정부와 협조하에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취업을 알선해주는 부대 내에는 병원도 있다. 일주일에 나흘은 현지인들을 진료한다. 현지인 진료가 있는 날이면 병원은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크루드 현지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받아와야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이곳을 찾는다. 나 방기여만 리스트 보고 어떤 닥터리 바실리아 레버와 하틴 바레게키 두루 이유는 자이툰의 진료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19명의 의료진들은 서너 건의 수술을 포함해 하루 평균 160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한다. 현지 의사들에게 인턴십 교육을 해 주어 선진 의료 기술도 전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간 환자들은 모두 4만 천여 명. 자이툰 인근의 딜란 마을 한 학교에서 수료식이 열렸다. 자이툰이 지원하는 크루드어 문맹자 교육을 마치는 날이다. 이런 문맹자 교실은 아르빌 곳곳에 22개가 있다. 문맹률 70%가 넘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 사업이다. 1년 과정인 이 문맹자 교실을 거쳐간 사람들은 모두 1,150여 명. 그들은 이곳에서 희망을 가지게 됐다. 인근 하바로크 마을에선 식수를 공급하게 될 식수 관정 준공식이 열렸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지하 300m에서 물을 끌어올려 공급하는 시설을 세운 것이다. 아르빌에선 획기적인 시설이다. Governor of the Erbil, on behalf of the people of this city, we wanted to appreciate it and to say to the Koika and to the Zaytun Division, thank you for all. 이라크 지원 사업은 자이툰의 군사적 지원과 코이카의 재정적 지원 둘로 나눠진다. 지금까지 코이카의 총 지원액 2억 6천만 달러 중 아르빌에 대한 지원액은 절반 정도인 1억 달러 선.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지역에 이런 경제 인프라 구축 사업과 보건 의료 분야 또 교육 훈련 분야 또 이 나라에 부족한 여러 가지 기자재 지원 이런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르빌 최고의 명문대학인 살라후딘 대학도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어학 실습용 기자재와 컴퓨터 등 60만 달러 상당의 기기들. 장차 이 지역 엘리트로 성장할 학생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다. The total is 679 which we received from Koika 2 and these things distributed by the committee. We formed a committee. To distill all these things on the different colleges. 나우로즈 등에서 건설 중인 아르빌 시범 학교는 무려 100억 원이 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2008년 이후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 학생 천여 명이 공부하게 된다. 투자의 결과 아르빌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단연 최고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상당수가 한국산 중고차들이고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는 고급 고가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지 판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기는 상당하다. 상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이곳에도 한류 열풍을 몰고 왔다. 아르빌에서 한국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희망의 땅이다. 잘 웃지도 않고 맨날 혼자 다니고. You can say the educated or the half or non-educated different kind of people have been watching. And I guess many are watching and they love it. 서울의 국제협력단 연수원. 여기선 매달 이라크 공무원에 대한 연수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은 해당 근무 분야에 대한 선진적 기법의 강의. 코이카 측은 지난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이라크 공무원 2천여 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왔다. 한국 정부는 내년까지 3,100명의 이라크 정부 고위 공무원들을 초청해 교육시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 3,100명이란 거대한 인맥을 갖다 우리 측에서는 장차 그 체계적으로 확보를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후 재건뿐만이 아니라 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제2의 산유국인 이라크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친한 인맥들을 구축해 나가는 게 이 연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수의 기대 효과는 적지 않다. 이라크인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적 모델을 배워서 이라크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들 연수생들에게는 산업 현장 견학도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그들은 이라크에 파견돼 있는 자이툰 부대를 알지 못했다. Korean forces in the south of Iraq in the zone called As-Samawa. I think they are in Samawa maybe. In the south of Iraq, somewhere in the south of Iraq, maybe? Samoa. Samoa? Samoa.